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요리 영상을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요리는 마요네즈 라면. 네, 일단은, 준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라면 한 개와 스프 반 개, 마요네즈, 식용유 약간. 준비 끝입니다. 그리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네, 일단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냄비를 삶아 주시면 됩니다. 라면을 넣어놓고 삶는 건데요. 그리고 은데기 스프가 있는 경우에는 은데기 스프도 같이 넣어서 삶아 주시면 돼요. 네, 한 3분 정도, 3에서 4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면이 얼추 다 익어갑니다. 저는 그냥 집에 남는 건더기 스프가 있어가지고 그 건더기 스프를 면과 같이 넣고 끓였어요. 네,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되니까 좀 적당히 꼬들꼬들할 정도만 익혀주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볼게요. 네, 이제 다 익은 면을 갖다가 이렇게 체에다가 해서 물기를 완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기를 완전 뺀 라면을 다시 냄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스프 반 개와 마요네즈를 넣고 같이 버무려주면 됩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네, 이제 이 스프 반 개와 마요네즈를 적당한 양만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일단은 쉐킷쉐킷 버무려 주세요. 버무린 다음에 이걸 그대로 바로 먹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네, 스프 한 개 다 넣으면 짜와서 안 돼요. 반 개만 넣어야 됩니다. 꼭. 자, 어느 정도 같이 스프랑 마요네즈를 버무리니까 색깔이 이 정도로 이렇게 색깔이 약간 붉은 빛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프라이팬으로 옮겨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할게요. 자,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약간 두르고요. 그 다음에 약한 불로, 이게 불 보이시나요? 약한 불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라면을 넓게 이렇게 고르게 펴줍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다가 모짜렐라 치즈나 주황색 체다 치즈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덮고 한 2분 정도만 있으면, 그러면 치즈가 녹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먹으면 더욱 맛있는데, 지금 집에 치즈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분 정도를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2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을 끄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치즈가 있었다 그러면 치즈가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쫀득쫀득해지겠죠, 그죠? 그때 맛있겠죠? 자, 아까 이렇게 처음에 기름을 조금 부은 거는 이 라면이 프라이팬에 눌러붙지 않게 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요 바닥면은 약간 조금 바삭하게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그냥 쫄깃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 끓이는데 4분, 비비는데 1분, 프라이팬에서 다시 한번 더 익히는데 2분, 네, 10분 안쪽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